아이고, 잠시만,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잠시만. 유하, 안녕하세요. 우리 귀여운 테일리빈의 완두콩가.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오케이. 자, 갑니다. 유하, 안녕하세요. 우리 귀여운 데일리빈의 완두콩 여러분들. 저는 오랜만에 돌아온, 크리에이터 빈입니다. 보자. 마지막 업로드가 10월 17일인데, 단순히 계산해도 한 달이 넘었죠. 영상을 안 올린 지. 영상을 한 달 동안 안 올리다니. 진짜 여러분들 제가 영상을 안 올리면서 댓글이 진짜 엄청 많이 달렸어요. 제가 진짜 제 최근 영상이랑 최근 커뮤니티 글에 댓글에 진짜 영상 언제 올라오냐, 이번 주도 안 올라오느냐,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돌아왔고. 저번 영상에서 말한 대로 오늘은 당연히 그 유학원 없이 유학 가기 컨텐츠 제 1편을 가져왔고요. 일단 바로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을 왜 못 올렸는가. 당연히 학교 때문입니다. 학교가 생각보다 할 게 되게 많고, 아무튼 유튜브를 좀 여유롭게 하기에는 학교에 할 게 너무나도 많았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영상을 안 올리고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 정말로다 열심히 해서 저희 학교 홈페이지 가시면은 그 최우수 학생 이름 목록에 제가 있더라고요. 어머나, 이제 트랜스퍼 이제 전학한 지 바로 1학기 만에 이렇게 최우수 학생 그걸 찍어버리는 클래스가 남다른. 아무튼 영상을 못 올린 데에는 굉장히 많은 사연이 있었지만 뭐 여러가지 이것저것도 했고, 인스타그램 보신 분들은 대충 뭐하고 살았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사라고. 그러면은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오늘의 영상 내 제목을 뭐라고 붙여놨더라? 유학원 없이 유학 가자. 유학원 없이 미국 고등학교 유학 가기 제 1화가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이제 영화라고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 편을 만들었었는데요. 그 업로드한 게 추석에 업로드를 했었네요. 아무튼 영편에서는 무슨 말을 했었냐면, 이제 이 유학원 없이 유학 가기 콘텐츠의 취지랑 앞으로 어떻게 업로드가 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했었는데, 이제 1편에서는 학교를 찾는 방법을 설명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학교를 이제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미국 고등학교를 가고 싶은데 유학원 없이 간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학교를 이제 어느 학교에 갈지 결정을 하는 건데, 그냥 구글에다가 미국 고등학교 검색해서 아무 학교나 그냥 나 이 학교 갈래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를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조사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어떤 걸 알려드릴 거냐면 나한테 맞는 학교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학교를 찾을 때는 내가 살고 싶은 지역, 예산, 그리고 일단 크게 그 두 개 정도를 먼저 골라야 하고요. 이제 그 내 조건에 맞는 학교 학교를 또 어떻게 찾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학원 없이 유학가자 1편, 오늘은 학교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름 짜임새 있는 컨텐츠라 가지고 제가 미리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요. 같이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설명드리는 방법은 이제 제 기준으로, 제가 학교를 이제 저도 유학원 없이 유학 지금 고등학교 다니고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는지, 이제 제가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설명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했던 그 과정들을 설명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도 한번 참고하면서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쪽으로 편향되는 거 막기 위해서 저도 그냥 제가 새로운 학교를 지원한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께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거 한번 보시죠.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려왔는데, 자, 1단계 학교 찾기를 할 때 고려해야 될 조건이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교의 형태, 두 번째는 지역, 세 번째는 비용, 이렇게 3가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학교의 형태라고 봅니다. 학교의 형태가 뭐냐면 총 2가지 정도로 나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반 학교랑 기숙학교로 나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흔히 학교의 형태 하면 공립학교랑 사립학교 그거 나누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이제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 유학으로는, 일반 고등학교 유학으로는 공립학교를 못 가기 때문에, 왜냐면 미국에 세금을 안 내니까 공립학교를 못 가는 거죠. 공립학교는 제가 작년에 했던 그 교환학생을 통해서만 갈 수 있고요. 이번 이제 여기서는 사립학교만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학교 형태, 이제 사립학교 중에서도 학교 형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일반 학교랑 기숙학교. 일반 학교는 데이스쿨이라고 하고요. 기숙학교는 보딩스쿨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거를 먼저 결정하셔야 돼요. 일반 학교는 말 그대로 집에서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학교 시스템 말고요. 기숙학교, 보딩스쿨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곧 집이 되는 거죠. 이제 학교에서 밥 먹고 잠자고 세수하고, 밥 먹고 잠자고, 공부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미국으로 유학 가고 싶다, 고등학교로 가고 싶다 하면 먼저 일반 학교로 갈지 보딩스쿨로 갈지 그렇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기숙학교를 선택하시게 된다면 별로 신경 쓸 게 많이 없어요. 왜냐면 기숙학교는 말 그대로 집과 학교를 동시에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 연락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냥 출국하고 그 학교에 살고 졸업하고 땡! 그러면 끝이에요. 그래서 기숙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하고 입학하는 과정이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영상에서는,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일반 학교 기준으로 어떻게 이제 또 유학원 없이 준비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기숙학교에 무조건 갈 거야 라고 이렇게 이미 결정을 하신 분들이라면은 과정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참고만 하시고 저는 일반 학교를 어떻게 이제 찾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뭐 기숙학교도 학교를 찾는 방법은 똑같은데 이후에 과정이 좀 더 간단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반 학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기숙학교는 이제 집이 곧 학교이기 때문에 그 집 형태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일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서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살 집이 필요한데 보통은 되게 홈스테이를 하시죠. 만약에 사촌의 고모가 미국에 계셔가지고 미국에 간다 그러면은 더 쉬울 거예요. 왜냐면은 친척분이 더 잘 아시고 하실 테니까. 하지만 보통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친척이 없을 거란 말이죠, 미국에.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막 열심히 준비를 하시려고 하시는 걸 텐데, 그러면 이제 일반 학교에서 이제 살 집은 홈스테이가 될 것 같아요. 홈스테이도 이제 한국인이 될 수도 있고 미국인이 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나뉘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작년에는 이제 미국에서 홈스테이를 했었고, 이번에는 지금 아직 코로나 때문에 미국인들이 들어가지 않아서 홈스테이를 아직 안 하고 있는데, 미국인 홈스테이도 그냥 잘 만나면 좋은 거고, 한국인도 또 한국인 나름이죠. 사실 아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한국인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요거는 그 구글에다가 한국인 홈스테이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은 썰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건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 나는 이건 맞을 것 같다 아닐 것 같다 판단하셔가지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더 이상 코멘트는 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정보는 미국인 홈스테이가 대체적으로 조금 더 쌉니다. 한국인이 좀 더 비싸요. 대신 또 장점은 있겠죠. 한국 밥을 좀 잘 먹지 않을까요? 네, 그게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교의 형태는 이렇게 결정이 됐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일반 학교를 결정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기숙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르신 분도 있겠지만 사실 조금 더 비싸요. 아무튼 이제 저는 일반 학교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2번 지역을 골라야 되는데요. 자, 만약에 기숙학교를 선택하신다는 분이다 그러면 지역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학교에서 생활하고 학교를 벗어날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가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숙학교를 선택하신 분이라면 지역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거의 동의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기숙학교 진짜 말 그대로 기숙사에서만 생활하는데 큰 도시든 작은 도시든 그냥 기숙사에서 사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기숙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을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조금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지역이라 함은 대도시가 될 수도 있고요, 중소도시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말 조금 저급하지만 시골 깡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단계로 나뉜다고 봐요. 완전 큰 대도시 뭐 뉴욕 이런 데가 될 수도 있겠고요, 뉴욕이나 뭐 LA 한가운데 그런 데가 될 수도 있겠고, 중소도시라 함은 뭐 제가 뭐 작년에 살았던 그 예를 들어서 오하이오의 뭐 찰든 뭐 그런 동네나 뭐 아기자기한 뭐 페인스빌 검색해보세요. 모르시면 그냥 아기자기한 동네들 그런 게 중소도시 될 수 있겠고, 시골 깡촌이라 하면은 뭐 어디가 있을까요? 뭐 사막 한가운데, 만약에 뭐 저기 네바다주의 뭐 사막 그 한가운데, 유타주의 사막 한가운데, 아니면 저기 시골 캔자스주의 그 사막 한가운데 뭐 그런 데가 시골 깡촌이라면 깡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일반 학교를 선택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지역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그냥 중소도시가 제일 적당할 것 같아요. 중소도시에서 그냥 내 수준에 맞게 제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가는 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 일단 뭐 학구열이 좋으면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일단 문제는 비용이에요. 비용. 뉴욕에 만약에 학교를 다니고 싶다, 뉴욕 한가운데서 홈스테이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학비도 비싸고 홈스테이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대도시는 진짜 어떻게 해서 조금 내가 원하는 예산에 맞게 맞는 데가 있다 하면은 뭐 도시로 가면 좋고요. 중소도시도 진짜 살만하거든요. 미국은 다 미국도 사람 사는 동네니까 중소도시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추천드리는 거는 중소도시고, 시골도 만약에 가고 싶으시면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학구열이나 이런 교육의 질 부분이 낮을 수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챙기고 꼼꼼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학교가 오하이오주의 에크론이라는 데가 있는데, 오하이오에 이제 큰 도시가 3개거든요. 큰 도시 바로 옆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도시까지는 아니지만 또 작은 도시는 아닌 애매한 중소도시에서 살짝 조금 큰, 지도 보면 진짜 주변에 건물 엄청 많고 그렇거든요. 모르신 분들은 에크론 한번 검색해보세요. 저는 그 정도로 선택을 했었어요. 이건 제 얘기니까 바로 스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지역을 고르셨나요? 그리고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살짝 중요할 수도 있는데, 왜냐면 이후에 뭐 인턴십을 한다던가 그런 기회에 있어서 지역이 조금 중요할 수도 있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기 학위 나름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이나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을 고르셨으면 비용을 고르셔야 합니다. 자, 비용은 이제 보통 인터넷을 보면은 아 미국 고등학교 학비는 굉장히 비싸다 이런 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거 그냥 천차만별이고요, 알아보기 따름입니다. 그리고 진짜 잘 알아보면 싸게 갈 수도 있고요, 진짜 못 알아보면은 비싼 돈 내고 가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건데도 유학원을 끼고 가면은 그 비싼 돈에 더 비싼 돈을 얹어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유학원 없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이제
천차만별인데 저는 800만원 하는 학교도 봤고요 1년에 그리고 비싸면 뭐 6만불 넘어가죠 6천만원 넘어가죠 아마 최대로 비싼 게 그 정도 할 거고 뭐 좀 더 비쌀 수도 있는데 대충 뭐 비싸도 한계는 있을 거니까 한 6천만원 정도가 학비 올리 한계라고 보고요 싼 거는 제가 800만원도 봤습니다 그냥 인터넷 서칭 하다가 학비가 800만원이에요 아무튼 그런 것도 봤기 때문에 학비는 천차만별이라고 보고요 이제 비용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드리자면 무조건 비싼 거는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토탈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학교에만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이제 홈스테이나 생활비 그런 거 다 합쳐서 되는 비용이 있는데 토탈 비용이 이제 뭐 줄이면 한 2만 불대가 가능하거든요 2천만 원 1년에 그럼 그 정도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그 정도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토탈 비용은 학비랑 주거 비용 그리고 생활비 합친 거 말하는 거고요 이제 비용은 제가 여러분들께 자 이 비용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부모님이랑 상의를 해보시던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천하는 비용은 만불에서 2만불 정도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자 이걸 말씀 안 드렸는데 이거 다 받아 적으셔야 되는데 자 이거 그냥 생각 없이 듣고 계셨던 분들은 좀 영상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보시면서 차근차근 내가 원하는 학교 형태 지역 그리고 비용 이거를 다 적어 보시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리스트가 딱 만들어져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맞는 조건의 학교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 저는 예시로 일단은 학교 형태는 일반 학교로 할 거고요 지역은 제가 캘리포니아를 좋아하니까 캘리포니아 안에 있는 학교를 지역으로 선택을 하고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만불에서 2만불 정도를 추천드린다고 했는데 만 5천불 정도 되는 학교를 이제 찾아보는 거를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의 예시고요 여기 제가 지금 예시를 이렇게 짜잔 적어놨죠 저의 예시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지역, 비용, 형태 이런 식으로 다 적어 놓으셨어야 돼요 이 세 가지의 이제 정보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학교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볼까요? 이제 어떻게 찾느냐 이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찾을 거예요 사실 뭐 핸드폰으로 이렇게 핸드폰을 찾거나 다른 인터넷 되는 기기 있으면 그걸로도 물론 찾을 수는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그냥 컴퓨터나 노트북으로 찾는 게 조금 편해요 이게 그 제가 어떠한 사이트를 이용할 건데 핸드폰을 접속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미 테스트를 해봤는데 핸드폰 접속보다는 컴퓨터 접속이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로 일단은 같이 작업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요 그 인터넷에 접속을 합니다 인터넷 접속을 해서 데일리빙 유튜브에 들어가서 구독을 누르시고 자 그래서 먼저 1번 컴퓨터를 켜서 구글에 접속해 주세요 뭐 꼭 구글은 아니어도 됩니다만 인터넷 들어갈 때 구글 크롬 이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아무튼 일단 크롬을 쓰세요 크롬 괜히 인터넷 익스플로어나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나 아니면 사파리나 파이어폭스나 오페라 같은 거 쓰지 마시고 깔끔하게 구글 크롬 광고 아니고요 검색창에다가 뭐라고 검색하느냐 niche.com 검색합니다 자 스펠링 불러드릴게요 N-I-C-H 아닌데 잠시만 자주 한 뭐였더라 스펠링이? 아 niche.com 맞구나 오케이 스펠링 외웠다 자 검색창에다가 niche.com niche.com 검색을 하시면은 자 요런 화면이 뜹니다 niche.com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뜨고 밑에 오케이 그냥 눌러주면 돼요 좀 별 상관없는데 이게 아씨 뭐야 잠시만 여보세요 네 왜 전화하셨어요? 나 영상 찍는데 인사할래?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하세요 됐어 이제 가 너 감기 걸렸냐? 이제 niche.com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일단 시작하기 전에 광고 아니고요 아니 niche.com 이런 외국 사이트에서 나한테 광고를 줄 리가 없잖아 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대학교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아 물론 미국 학교 기준이고요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정보 이제 우리가 아까 선택한 그 조건들을 여기다 넣으면은 그 학교를 찾아줘요 그 조건에 맞는 학교들을 쫙 찾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일단은 이제 아까 제가 구글 크롬을 사용하시라고 한 이유가 여기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보면은 여기 Translate to 한국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국어로 번역하기 이건데 이렇게 구글 크롬을 쓰면은 클릭 한 번만으로 사이트가 한국어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쓰라고 한 겁니다 왜냐면은 미국 유학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영어에 그렇게 능통하지 않을 수 있고 영어로 빼곡한 것보다는 한국어로 보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크롬 쓰라고 추천드린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한국어로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고요 이거 로그인 안 해도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굳이 가입하라고 한다고 해서 가입하실 필요는 빅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메인 홈페이지가 이건데요 K하고 짝대기하고 10이 돼 있잖아요 이게 K through 12라는 건 K through 12
라는 건데요. 발음이 굉장히 이상했네요. K가 킨더가든, CB가 12학년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보통 이 과정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를 K-12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대학교 서치하는 게 아니니까 K-12 여기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요거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학교 또는 학군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까 선택한 그 조건에 보면은 저희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를 선택을 했잖아요. 지역 중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 이거 또 한국어로 보니까 번역이 이상해졌는데 여기 스테이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주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주 안에서도 특정한 도시를 선택했다면 만약에 뭐 오하이오주의 컬럼비아라는 도시에서 살고 싶다라고 선택을 했었다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콜롬비아라고 검색을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만약에 주를 선택했다 하시면은 제가 여기 아까 보여드린 여기서 주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예시로 캘리포니아를 했으니까 캘리포니아를 선택을 해서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일단 캘리포니아를 선택하면은 2021년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좋은 학교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옆에 여기서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아까 결정했던 그 조건들을 입력하면은 우리한테 많은 학교를 찾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계속 캘리포니아를 강조하는데 이건 예시일 뿐이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도시를 이제 요 부분에다가 in 여기에다가 이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뭐 무슨 지역 만약에 뭐 나는 뭐 있을까? 만약에 워싱턴 DC다 그러면 여기 워싱턴 DC 에리아 이렇게 딱 뜨잖아요. 이런 식으로 원하는 지역은 여기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만들어 놓았던 그 리스트를 보면은 일단 지역은 이미 캘리포니아로 입력을 했고 그 다음에 비용이 여기 있는데 이제 옆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와요. 하나하나씩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저희는 학군 말고 학교를 찾는 거니까 여기 스쿨에 점 찍어두면 되고요. 그레이드 레벨이라고 해가지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는 고등학교를 찾는 거 만약에 중학교 찾으신 분들은 중학교 선택하시면 되고 저희는 고등학교 찾기 때문에 고등학교 제가 클릭을 할게요. 그 다음에 스쿨 타입 이게 중요한데요. 아까 말했던 공립이냐 아니면 사립이냐를 선택할 수 있는데 무조건 사립으로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공립학교 가능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무조건 사립으로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religion이라고 해가지고 특정 종교에 대해서 선호하는 게 있냐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선택 안 하시는 게 여러 가지 학교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굳이 선택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딩 스테이트라고 해가지고 보딩 학교를 이제 제공하냐 안 하냐 이게 여기 선택 사항 중에 있는데 만약에 아까 보딩을 선택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여기서 보딩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제 일반 학교다 그럼 여기 클릭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있지? 커드? 커드 스타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게 남녀공학, 여자학교, 남자학교인데 뭐 이건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선택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시면 하지 마시고 이게 뭐가 됐든 간에 여고든 남고든 한쪽만 있으면 빡세요. 근거 없습니다. 네, 근거는 없고요. 그냥 흘려드리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트위션 학비를 이제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2,000불부터 지금 60,000불까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싸면 2,000불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15,000불을 선택했었으니까 14,000에서 16,000, 16,000을 일단은 이렇게 잡아둘게요. 그리고 여기는 쭉쭉 다 읽어보시면은 그냥 뭔지 다 한눈에 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한국어로 좀 보여드릴게요. AP 프로그램 제공하느냐, IB 프로그램 제공하느냐, 그리고 언어스 프로그램 제공하느냐, 뭐 학생 교사 비율 그리고 등급 같은 거 이렇게 다 선택할 수 있는데 웬만해서는 등급을 굳이 선택 안 하고 바로 서칭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등급을 이렇게 이제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맞추고 하다 보면은 학교 선택의 폭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했을 때 어떤 학교들이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씩 들어가 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맞는 학교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어로 보니까 이상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영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부터 이제 순위가 쫙 뜨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베스트 스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넣은 입력값 즉 다시 말해서 우리 비용하고 사립학교 중에서 이제 일반 스쿨인 곳 이렇게 저희 조건을 넣었잖아요. 그 조건 중에서 이제 가장 좋은 학교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최소한 10개에서 15개 정도는 리서치를 해보신 다음에 학교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제일 이제 순위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거 가볼까요? 자 학교 홍보 아니고요. 뉴 컨베넌트 아카데미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학교 선택을 또 하실 때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아무거나 고르시면 안 되고 당연히 각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서칭 해보셔야 되는데 밑에서도 간단하게 학교 평가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 학교의 이제 특징이 무엇인지 그런 식으로 직접 서칭을 해보시고 이 학교가 마음에 든다 하시면 직접 그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서칭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찐뽕 해놔야 되는 학교가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추천드릴게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Overall rich is great. 아 이거는 한국어로 보여드릴게요. 전반적인 틈새 등급. 아 번역 이상한데 아무튼 전반적인 등급이 지금 A+예요. 이거는 아카데믹, 교사, 클럽 스포츠 활동, 상위 대학 준비, 스포츠 이런 식으로
이 6가지 항목을 평가해서 이 전반적인 등급을 매게 되는데요. 아카데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의 질을 말하는 거고요. 교사 같은 경우에는 예, 교사의 그 질, 그러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좋은가 말하는 거고요. 클럽 및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럽이 얼마나 잘 형성되어 있냐 말하는 거고요. 상의가 뭐냐면 지금 한국어로 번역이 이상하게 됐는데 다이버시티거든요. 인종의 다양성을 말하는 거예요. 참고로 맨 처음에 다녔던 공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이버시티가 C인가 D였어요. 뭐 실제로도 저희 학교에 흑인 정말 없었고 백인 거의 많았고 흑인 두세 명 정도 있었고 이제 저만 이제 한국에서 온 학생이었는데 그만큼 다이버시티가 없었는데 그런 학교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이버시티 신경 안 쓴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안 좋은 거 선택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다이버시티가 낫다고 해서 차별이 있다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말했듯이 제가 다녔던 공립학교에는 다이버시티가 진짜 점수가 이 학, 여기서 이 사이트에서 찾아봤을 때 정말 안 좋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정말 만족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대학교 준비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콜레지 프랩 대학교 어떻게 준비해주냐 여기 지금 A+도 이렇게 좋은 거고요.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냥 스포츠 특기생 아니시면은 그냥 굳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미국 시민도 아니기 때문에 스포츠를 잘한다고 해서 대학교를 어떻게 잘 간다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밑에 쭉쭉 내려보면 있어요. 크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시간도 부족하고 왜냐면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읽어보시는 게 낫지 제가 다 설명드리면은 너무 재미없어요. 하나하나 여러분들도 알아보는 맛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읽어보시면은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 연간 수업료 15,490불 재정 지원 비율이 나와 있는데 무시하세요. 여러분들은 재정 지원 못 받습니다. 미국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아닌가? 사립학교 받을 수 있나? 이거는 이제 학교랑 직접 상의를 해보셔야 되고요. 일단 재정 지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계산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쭉쭉 내려보시면 이제 학교가 어떤 것인가. 이제 또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서 찾은 학교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여러 가지 학교들이 있죠. 쭉 여러분들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는 학교 10개에서 15개 정도를 찾아보시고 마음에 드는 학교는 문서를 따로 만들어서 이 학교 이름 적어놓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 학교의 뭐 특징, 장점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들을 적어놓은 다음에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실제로 국제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 알아보시고 이제 학교를 이제 내가 직접 지원을 해볼 학교를 이렇게 몇 개 한 5개에서 뭐 10개 정도 이렇게 딱 추려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교 찾는 방법 알려드렸고 조금만 더 설명하자면 여기 노란 띠 붙은 거 있죠? 띠 스폰서드 한 거는 이 학교에서 니치라는 사이트 우리 광고비 줄 테니까 여기 띄워주세요 라고 한 거기 때문에 뭐 보실 분은 보셔도 되는데 만약에 광고인 학교는 거르고 싶다 하시면 여기 스폰서드 붙은 거는 무조건 거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학교 마음에 드는 학교만 몇 개 찾으시고 이제 실제로 그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어떠한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학교 홈페이지 링크 바로 있거든요. 그럼 짜잔 이렇게 학교 홈페이지가 돼 있고요.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홍보 아닌데요. 그냥 아무 학교나 들어간 거예요. 여기 내려보시면 하이스쿨 돼 있죠. 그럼 무조건 하이스쿨 페이지에 가셔가지고 보통 대부분의 모든 학교가 여기 위에 보시면 이게 있어요. 어드미션. 무조건 어드미션으로 가시죠. 아무튼 어드미션에 가시면 여기 스텝이 쭉쭉쭉쭉 나와 있죠. 모르시는 분은 이렇게 한국어로 보시면 되고요. 1단계 어떻게 되는지 쭉쭉쭉쭉 돼 있고 여기 캠퍼스 방문 이런 건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국제학생이면 당연히 여기 국제적인 이렇게 딱 돼 있죠. 그래서 국제학생에 대한 이제 입학 절차가 여기 쭉 나와 있고요. 이제 국제학생 비용도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22,500불이네요. 일단 여기 보시면 국제학생 비용은 또 22,500불이 됐네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니치에서 조사한 비용이랑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예산에 안 맞으시는 학교는 직접 거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제 여기 보면은 지원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쭉쭉 해서 국제학생에 대한 그런 것 정보들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 보시고 학교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단계에서 그러니까 오늘 영상을 보고 딱 하셔야 될 건 뭐냐면 학교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리를 하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 고등학교를 아무 학교나 집어서 갈 수는 없으니까 학교의 형태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시고 지역 그리고 비용 이렇게 세 가지를 고르셔가지고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그 리스트에 대한 있는 정보를 니치라는 사이트에 넣으셔가지고 이제 학교를 내가 내 입맛에 맞는 학교만 추려낸 다음에 이제 그 리스트가 한 100개 넘거든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그래서 그 중에서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내가 마음에 드는 걸 찾고 그 10개에서 15개가 무조건 나한테 맞으리라는 보장이 또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시면 그리고 또 또는 입학 담당자를 얘기해 보시면 다 나한테 무조건 다 100% 맞는 게 아니니까 무조건 10개에서 15개 정도 많이 조사를 해보시는 게 좋고 그 중에 그래서 이제 쳐낼 건 쳐내고 나한테 맞는 학교만 고르면 한 5개에서 10개 정도 될 거예요. 2일차 그러니까 다음 영상에서 나한테 맞는 학교를 찾았으면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어떻게 지원을 직접 하는가에 대한 영상을 알려드릴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국제학생을 받나 안 받나 그것도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 사립학교는 국제학생을 받는데 뭐 안 받는 데도 있으니까 예시로 딱 하나만 더 들어가 볼게요. 여기 또 어드미션 보면 또 다른 아무 랜덤한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와 봤는데요. 여기 어드미션이라고 또 있죠.
입학해가지고 학생 뭐 이런 거 들어가 보면은 또 재학생에 대한 뭐 그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난 아무것도 모르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저기 그 학교 보시면 무조건 그 컨택디라고 해가지고 이메일 주소가 있게 돼 있거든요. 예, 여기다가 이름 입력하시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든 거예요. 나는 이 학교에 관심이 있는 한국의 학생입니다. 재학생 입학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내용으로 이거 대충 이렇게 여기 넣어요. 복사가 됐죠? 자, 이렇게 됐죠? 난 뭐 대충 번역은 제대로 됐을 거고요. 요거를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서브밋을 하시면은 이제 여러분이 등록하신 이메일로 이제 국제학생이 어떻게 합니다 뭐 이런 정보가 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한테 맞는 학교 찾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내가 원하는 조건을 이제 딱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니츠라는 사이트에서 조건 입력하면은 학교 리스트들이 쭉 나오니까 리스트 나오는 거 보고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아 학교 마음에 든다 하시면은 내가 지원할 학교에 학교 리스트에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 두 번째 편에서는 이제 내가 지원할 학교를 직접 어떻게 지원을 하고 연락 담당자랑은 어떻게 또 연락을 해서 입학 과정을 이제 진행하는지 그것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랜만에 업로드 했는데 조금 굉장히 도움되는 영상이었죠? 앞으로도 이제 2편하고 3편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라면 계속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또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채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지나가다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 또 오실 수도 있으니까 궁금 있으면 그냥 댓글 남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남기는 것보다는 나을걸요? 다음 유학원 없이 유학가자 2편 이제 학교 지원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학교 지원이 이제 비자를 받기 딱 그 전 단계까지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요.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여러분 일주일이 될지 다음에 저희가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잘 재밌게 보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빠댕!